예, 개장 전 관심 종목 시세 포착으로 알아봅니다. 오늘은 유진 투자증권 압구정 지점 장대진 부장님과 함께합니다. 부장님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십니까? 예, 지난 9월 후반에 말씀해 주셨던 유망주 KH바텍이 무려 55%의 수익률로 휴대폰 부품주들이 요즘 잘 가고 있습니다. 잠깐 리뷰해 주시고 이어서 오늘 관심주까지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. 쭉 가주십시오. 예. 근데 뭐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갤럭시 폴더가 굉장히 이제 그 완판이 된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트리거가 됐던 것 같고요. 추후에도 마찬가지로 A80이라든지 뭐 힌치 부분에서의 어떤 실적들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한번 지켜보셔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오늘 관심 종목은 이마트라는 종목입니다. 뭐 이마트 하시면은 2018년 2월에 뭐 30만 원을 호가하던 주가가 10만 원대로 내려온 주식인데요. 이제부터는 주가가 좀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. 일단 신세계 그룹의 대형 마트 부분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뭐 크게는 지금 이마트 부분 하고요. 그리고 이제 뭐 유통 채널 그리고 뭐 호텔, 리조트 뭐 이런 사업들을 하지만은 절대적으로 유통 채널이 그 매출 비중이 90%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좀 부진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일단 뭐 그 3분기 실적이 연결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은 뭐 10% 정도 증가를 하겠지만은 영업이익이 뭐 37% 정도가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. 일단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저 온라인 채널과의 경쟁 심화가 굉장히 이제 헤른잼에는 부진한 실적을 내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리고 이트레데스의 성장 둔화, SSG닷컴에서의 어떤 선방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이마트의 오프라인 부분에서의 어떤 경쟁 심화가 전반적으로 실적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주가는 실적 부진을 반영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 가지고 이 회사가 자산 유동 유형 자산을 처분하고 유동화 시킨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. 8월 13일 날 이루어진 MOU가 공시에서 보면요. 지금 9,525억 원 가량의 13개의 이마트 토지 및 건물을 매각을 해서 유동화 시킨다라고 하고 있고요. 세일 앤 리스백이라고 해서 건물을 팔고 거기서 임대를 해가지고 운영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. 아무튼 뭐 자산을 유동화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뉴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이 돈으로 해서 유동화된 돈으로 해서 차입금을 상환해서 재무구조를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점은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보셔야 될 것이 지금 시가총액이 뭐 한 3조 한 2천, 2, 3천억 정도가 되는데요. 1조 원 가량에 되는 현금화가 된다라는 점을 본다고 하면은 자산 가치 어떤 부각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뉴스가 나온 이후에 주가는 저점을 찍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밑으로는 10만 한 3천 원 정도 그 정도가 저점을 찍고 지금 주가가 그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는 뭐 그 주가의 흐름을 본다고 하면은 20일선까지도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은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주가의 어떤 흐름만 본다고 하면은 주가가 그동안 실적 부진을 올해 실적 부진을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던 부분이 15만 원부터 해서 10만 원 사이였는데요. 그 정도까지는 한번 회복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특히 이 주당 자산 가치가 33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. 그런 점 본다고 하면은 이 실적 개선이 조금만 된다거나 아니면은 자산 매각을 통해서 어떤 자산 가치가 부각된다고 하면은 적어도 뭐 절반 수준인 15만 원까지는 가지 않겠나라고 생각했습니다. 그래서 목표가는 15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전저점이었던 10만 6천 원을 설정해 드리겠습니다. 네, 이마트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기업이죠. 오늘 관심 종목으로 주셨어요. 유진 투자증권 압구정 지점 장대진 부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